스윙을 내려서 딱 이렇게 나와요. 크게 나와요. 그래야 파워가 크게 나와요. 틀어서 해치려고 이렇게 있어버리면 공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왔다 스윙이 안 나오죠. 어떻게 절대 다 속도 속도 시간이 있잖아. 맞아버리고 스윙의 거리가 너무 짧잖아. 거기 어떻게 잡아서 이에 반동까지 바짝 좀 내려버려요. 그렇지. 그래야 스윙이 되는 거예요. 그거 언제 잡아서 쳐요? 아니 그, 이게 뭔데 이게 가 있는 거예요? 그렇게 치면 사람이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욕심이 들어서 세게 치려는 욕심이 들어서 그걸 잘못해서 고쳐야 되니까 힘이 높게 빼고 빨리 그러니까 스윙이 이렇게 해서 손목 스냅을 그냥 이래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힘주고 치면 또 힘까지 들어가면 어떡해 그걸 아무 치로 세게 안 나가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내려서 딱 이렇게 나가야 돼 나는 스윙이 그 스윙에 지금 궤도가 항상 있어야 돼 스윙 궤도가 봐서 공을 여기서 우리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뒤에 치면 요거 정도 거리밖에 안 되잖아 여기 때렸을 때 봐 여기서 시작해도 봐 여기서 봐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거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무슨 파워가 나와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세게 치려고 치면 근데 그런 이펙트를 오래 치다 보면 이펙트 들어가면 세게 나오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몇 명 지나면 완전 안 되잖아 그런 사람이 많이 안 좋아 신현 씨도 어차피 거리가 여기서 이까지 치면 되는데 세게 나올 수가 있어. 따끔해 봐야 돼. 그게 많이 안 좋아요. 이걸 많이 성공 계속 안 했으면 스톱 파워를 정말 세게